논란이 많았던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타결됐습니다. 논의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인데요. 수수료율을 최고 7.8%로 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매기기로 했습니다. 이도윤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 음식값의 10%에 가까웠던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율이 최고 7.8%로 낮아집니다. 3만 원짜리 음식이면 점주는 지금까지 2,900여 원을 부담했는데 최고 2,300여 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.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상생협의체가 머리를 맞댄 지 115일 만입니다.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의 시작이 첫걸음을 일단 떼어야 될 것이다. 이런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. 그동안 배달 플랫폼과 점주들은 10여 차례 회의를 열고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수수료 상한액과 평균 등 중재 원칙이 제시됐는데 쿠팡이츠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오늘 쿠팡이츠가 결국 물러섰고 최고 수수료율을 더 낮게 제시한 배달의 민족안을 일괄 시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최고 수수료율은 7.8%로 하고 매출액에 따라 2%까지 차등 인하하는 게 상생안의 핵심입니다. 입점업체 매출 상위 35%는 최고 7.8%, 하위 20%엔 2%를 적용하고 중위 45%엔 6.8%를 매기는 겁니다. 다만 입점업체 단체 일부가 합의안에 반대하며 퇴장해 반쪽 합의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최소 구매 가격이 2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요. 음식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 있고요. 수수료 변경안은 배달 플랫폼들의 시스템 정비가 끝나는 대로 적용되고 3년 동안 시행됩니다.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.